개그우먼 홍현희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홍현희 소속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홍현희 학교폭력 폭로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글의 작성자는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런 글을 써왔다고 했다. 이어 수년간에 걸쳐 게시된 댓글과 허위 주장을 모두 수집해놨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 유포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홍현희도 소속사 입장을 통해 학창 시절 내 외모도 지금과 다를 바 없었는데 무슨 친구 외모를 비하하면서 왕따를 시켰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홍현희는 학교 폭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정말 떳떳한 만큼 이제 차라리 나타나서 대면하자고 했다. 전날 한 네티즌은 네이트판을 통해 홍현희에게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개그우먼 홍현희 학창 시절 안 질리니? 너와 무리들은 왜 나와 제 양을 왕따 만들어 즐거워했니? 제 양의 외모를 지적하며 왕따시키던 모습도 떠올라. 너의 언행으로 인해 계속 트라우마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방송에서 개그하는 자체도 나대는 것도 참 거북하다고 했다. 다음은 홍현희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블리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홍현희 학교 폭력 관련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고 있는 홍현희 학교 폭력 폭로 글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글의 작성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습적으로 이런 글을 써왔습니다. 홍현희 씨의 말에 따르면 학창 시절 내 외모도 지금과 다를 바 없었는데 무슨 친구 외모 비하를 하면서 왕따를 시켰겠는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절대 사실이 아니다. 정말 떳떳한 만큼 이제 차라리 나타나서 대면하자고 전했습니다. 당사는 수년간에 걸쳐 게시된 연예 기사 댓글 등 작성자의 허위 주장 글들을 모두 자료 수집해놨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 유포는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